2017 크라운 해태배 본선 32강전 14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14번째 경기는 최영찬 선수와 박종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두 선수는 특이하게도 바둑 가족이라는 또 이력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최영찬 선수는 조남철 구단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조치훈 구단, 최규병 구단, 이성재 구단 등등 정말 가장 유명한 바둑 패밀리의 막내죠. 1원이고 네. 박종훈 선수는 이제 박용훈 구단과 친척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도 있고 또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했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한창 지금 자신감이 가장 이 높이 올라와 있는 시기에 두 선수가 딱 만났습니다. 오늘 어떤 승부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라이벌 관계라고도 느껴지기도 네. 하는데요. 먼저 두 선수 만나보기 전에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 크라운 혜태가 후원합니다. 2017 크라운 혜태배.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지는 피셔 방식이고요. 우승 상금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만 25세, 1992년생 이하 프로기사가 참가 가능합니다. 박정환 구단과 신재섭 8단이 랭킹 시드를 받았고요. 32강 토너먼트로 본선이 진행됩니다. 네, 32강전 대진표입니다. 이제 거의 다 두어졌는데요. 네, 앞쪽에는 박정환 구단과 박정환 선수와 권준희 선수, 강승민, 안정기 선수의 대국이 남아있고요. 한쪽에는 이제 마지막 대진입니다. 박종훈 선수와 최영찬 선수가 이제 32강전을 펼칩니다. 네, 이 두 선수는 공식 대국에서도 만난 적이 있는데요. 네. 오늘 대국은 좀 어떨까요? 공식 대국에서는 2승 1패로 최영찬 선수가 앞서 있고요. 두 선수는 지금 국가대표 육성군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육성군 내에서도 성적 이제 상위권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이제 슬슬 성적을 낼 시기 그리고 본인들도 자신감이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시기에 만났기 때문에 이번 크라운 해태배 서로 좀 내심 노리고 있을 것 같고요. 기풍으로는 최영찬 선수는 좀 잔잔하게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집으로 가는 바둑을 좋아하고 박종훈 선수 상당히 개성이 넘치는 톡톡 튀는 감각이 많이 나오는 바둑입니다. 어떤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대로 이끌어가느냐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2017 크라운 해태배 본선 32강전 진행됩니다. 이제 선수들 만나러 대국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찬 선수가 입장하고요. 이어서 박종훈 선수가 들어옵니다. 32강전 14번째 경기. 100번의 최영찬 선수, 100번의 박종훈 선수입니다. 박종훈 선수. 하찮소 국수배 네. 인연이 많은데요. 제한기전이고 신의 대회이긴 하지만 벌써 우승이라는 우승을 맛봤다는 점에서 네. 본인의 이제 경험이나 앞으로의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국민은행 이 퓨처스 리그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최규병 구단의 아들이죠. 최영찬 선수. 역시나 하찬석 국수배에서 준우승을 한 경험이고요. 이 두 선수는 올해 4강에서 만난 네. 적이 있는데요. 최영찬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고 네. 올해 이제 또 최영찬 선수의 가장 좋은 성적 중에 하나가 이민배 신의 최강전 중국에서 열리는 신의 대회에서 본선을 올라갔는데 네. 사실 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고 중국의 강자들도 많이 참가하는 대회라서 본선 뚫기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한 18대 1이라고 했던 것 네. 같은데요. 최영찬 선수가 올해 본선 진출을 했었고요. 네, 이제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반갑네요. 양화점. 왠지 목진석 해설위원이 더 반가워할 것 같아요. 다음 수를 3연승으로 두면 더 반가울 것 네. 같은데요. 왠지 양화점을 두고 나니까 네.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랬는데 또 다섯 번째 수에 3-3 들어갈 수도 있죠, 다시. 사실 제가 입단할 때 90년대 중반에는 이렇게 거의 10판 중에 7, 8판은 독특합니다. 양화점, 서로 양화점을 두고 시작하는 바둑이 정말 한70% 됐었거든요. 네.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이제 사제 대결에서 워낙 양화점 보석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흙으로 이렇게, 백은 뭐 양화점 많이 둡니다만, 흙으로 양화점 두는 기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묻지마 33또 나왔네요. 박종훈 선수는, 이 선수는 공부량이 상당합니다. 뭐, 물론 모두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네. 이제 국가대표 훈련 시간이 10시부터 정규 훈련 시간인데, 박종훈 선수가 거의 매일같이 1등으로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9시 조금 넘으면 국대실에 와서 공부를 하고요. 제가 가끔씩 이제 일찍 나와보면 항상 박종훈 선수는 와 있고, 변상희 선수와 더불어서 1, 2등을 이제 거의 두 선수가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네. 부지런하네요. 그리고 박종훈 선수는 한때 이제 커제 구단의 열렬한 팬이었다가, 커제 구단 바둑만 계속 보더라고요. 아, 너무, 네, 그런가요? 좋아한다고. 최근에 또 알파고에 푹 빠져서 알파고 바둑을 열심히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둑에서도 치받았는데 바로 막을 네. 수도 있고 늘어들 수도 지금은 그러니까 있죠. 백이 붙이고 치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은 흙도 늘어서 둘 경우가 많고요. 네. 바로 치받았을 때는 보통 막는 수를 네, 많이 둡니다. 어떤 기사가 말해주기를 박종훈 선수가 먼 친척이긴 하지만 네. 왠지 모르게 박영훈 선수와 좀 아, 닮은 구석이 있다는 그런가요?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닮았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진 않았지만 외모일지, 기품일지, 어떤 그러게요. 면에서 닮았는지, 네. 이제 국가대표 육성군, 국가대표 팀이 있고 육성군 그리고 그 밑에 또 영재팀이 있는데 네. 이 최근에 육성군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자신감이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합 기회만 주어지면 뭔가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다 이런 이제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가장 좀 무대가 절실한 그렇죠. 그리고 쪽이기도 할 거고요. 박현수 선수도 이제 육성군 소속인데 지난번 승리하고 인터뷰에서 또 네. 지금은 누구랑 두어도 질것 같지 않다 이런 자신감을 자신감이 네, 내비쳤죠. 내비쳤고 박종훈 선수도 최근에 이제 평소 생활 때 이렇게 만나보면 항상 누구랑 두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국에 임하는 것 같고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이고요. 제 시합만 많이 기회가 된다면 이 선수들이 이제 빨리빨리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어줄 텐데요. 네. 최영찬 선수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판을 짜고요. 최영찬 선수의 부친인 최규병 구단은 상당히 호전적인 네. 기풍으로 뭐 저도 많이 대국을 해봤습니다만 호전적인 기풍인데 아들이 이제 최영찬 선수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집바둑에 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흡이 긴 바둑을 두고요. 박종훈 선수는 좀 개성 있는 바둑, 좀 톡톡 튀는 수들도 있고 전투적이라고 봐야겠어요. 여기서 삼삼 침투를. 일단 공통점은 한쪽 귀를 굳히면 그때 바로 삼삼 그렇네요. 침투를 한다는 그렇습니다. 게 공통점이네요. 네.
지금도 이 좌변 쪽에 힘을 싣는다면 이쪽으로 막아서 또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면 또 이런 식으로 벌려서 서로 마주보는 형태가 뭐 되는 것도 예상해 볼수 있고. 알파고의 바둑에서도 양쪽 이제 귀를 파는 바둑이 여러 차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중국 바둑에서는 상대가 귀를 판 시점에서 바로 또 반대쪽 귀를 파서 흉내 바둑처럼 진행되는 그런 바둑도 있었고요. 32강전 14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 박종훈 선수와 최영찬 선수의 프로필입니다. 두 선수 모두 영재 입단 대회에서 입단을 했고요. 네. 사실 이 선수들의 랭킹은 낮지만 실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시합 기회가 적고 또 영재 입단 대회에서 입단을 하면 신진서 선수와 신민주 선수가 제1호 영재 입단으로 출신이지만 이 선수들은 영재 입단 대회가 아니었어도 거의 그때 입단권 실력이었고요. 그두 선수를 제외하고 영재 입단 대회에서 입단한 기사들은 사실 그 당시의 실력은 아무래도 그냥 입단 대회 출신보다는 몇 살이 어린 상태에서 프로가 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프로 무대에서 버텨내는데 조금 이제 버거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 데뷔해서 초창기에 이 시합 성적에서 좀 패점을 많이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랭킹 올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선수들의 랭킹과 이 선수들의 실력은 전혀 좀 맞지 않는다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크라운 혜택에도 정말 네. 소중할 것 같아요. 이 선수들에게는 정말 시합 기회 한판한 판이 정말 소중하죠. 박정훈 선수가 이곳을 막아갔다는 것은 지금은 좌변 쪽 경영보다는 예를 들어서 흙이 뭐 밀리거나 날개자로 두면 바로 이쪽을 끊어서 전투를 하겠다라는 작전으로 보입니다. 좌상이 하나의 벽으로 네. 이제 만드는 건가요?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렇죠. 벽을 만들어두고 기다리겠다는 뜻이고요. 흙은 밀어서 두는 수, 날개자 두는 수, 또 요즘엔 한칸 두는 수도 있어요. 날개자로 가장 차분하게 두어놨습니다. 아, 바로 바로. 끊어서 초반부터 몸싸움이 일어나겠네요. 흙은 그냥 늘어두는 것이 보통인가요? 늘고 이렇게 두고 네 가장 보통의 변화겠죠. 아 입구자 두는 것은 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상변에서 자리를 잡는 것보다는 빨리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막아갔을 때도 호구 자리이기 때문에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는 흙도 우변 쪽을 지켜두나요? 우변 쪽을 지키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지키면 가장 쉬운데, 또 그냥 이렇게 지키면 나중에 젖히고 끊는 맛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뒤로 돌리는 맛 같은 게 있어요. 최강의 수법은 여기를 막아서, 아예 막아서 이렇게 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는 것도 가능한데 이거는 좀 모험이죠. 이거 서로 모험입니다. 이거는 글쎄요. 상당히 복잡한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 막아서 우선은 버티죠. 여기를 못 오면 흑의 형태가 괜찮기 때문에 네. 버틸 수 있다라는 뜻이네요. 막았을 때는 역시 호구 자리에 있는 것이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활발하다고 볼 네, 수 있겠네요. 활발하죠. 이두 점에 대한 영향력도 더 강하고요. 네. 당장 다음에 흙이 젖혀 있는 수 또는 젖혀서 호구치는 수가 선수라서 이 석점이 약해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탄력을 가지고 있다는 네. 거예요. 이렇게 두어도 젖혀둘 수도 있지만 입구자로 두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변화가 이런 건데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완전 잡으러 가는 느낌의 그림인데요. 네. 흙이 탈출만 가능하다면 백도 당장 한수 이쪽에 빗지고 있어서 어느 순간인가 손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선을 넘더라도 살기만 하면 백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형태죠. 흙이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싸움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아, 네. 우선 그럴듯하네요. 지금 이 수가 완벽하게 모든 수를 수익히 하고 두기는 시간이 짧지만, 감각적으로도 당장 이곳으로 씌워가는 것보다는 붙여서 반대쪽에서, 성동격서라는 격언대로 이쪽에서부터 전단을 구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32강전 13번째 경기였던 변상일 선수와 김성기 선수의 대국에서도 네. 비슷한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반대쪽을 붙여가면서 행마를 구하는. 네. 일단 흙도 모양을, 자세를 잡아둡니다. 백이 이쪽으로 젖히면 바로 맞춰 쳐서 싸우겠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되면 정말 전투가 좀 커질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복잡한, 아주 어려운 전투가 될것 같고요. 백이 쉽게 둔다면 위로 젖히고 늘어두어서 이두 점은 가볍게 보더라도 이 흙의 모양을 깨는 것을 네,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두 점도 요석이기 때문에 최영찬 선수는 지금 우변이 다치더라도 이두 점을 제압할 수 있으면 충분히 네. 얻어낸 것이 있다. 그리고 상변의 자세도 좋고 이미 좌상기도 도려냈고 때문에 여기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두 점만 잡자라는 것이 최영찬 선수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좌상 남았습니다. 백도 조금은 쑥스러워지겠네요. 네. 지금 전투를 하기 위해서 여기 귀를 내어주고 끊어갔는데 이두 점이 잡히면은 백이 좀 재미가 없죠. 우선 아래로 젖혀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로 젖히는 거는 우변은 깨지만 흐름 자체가 백이 좀 급하거든요. 집 모양은
했지만 이 2점이나 또는 우변 쪽에 시달림을 당하면 흑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 흐름이 되겠고요. 이런 식의 이제 전투를 우선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어서 좀 급박하게 만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이렇게 초반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또 20초가 그렇습니다. 네, 금방 또 뭔가 좀 조여오는 느낌을 받을 텐데요. 그런데 또 막상 바둑판 앞에 앉으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나요? 그렇죠.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를 두어야 되기 네.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쉬운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를 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위쪽으로 두네요. 시간이 있으면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저처 이은수는 당연한 선수이기도 하지만 응수타진의 의미가 있어요. 백이 늘어서 받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늘어서 받았기 때문에 흑은 나중에 느는 수, 물론 젖히는 것도 선수지만 느는 수도 선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의 사활이 재미있는데요. 나중에 흑이 이 넉점이 사활에 걸렸을 때 느는 수가 선수로 살수 있다면 네. 그것은 이 젖혀 있는 수의 응수타진 덕분입니다. 늘었을 때 백이 받지 않으면 여기를 치중을 가요. 모양의 급소 자리죠. 네, 이쪽이나 이쪽을 호구 치는 것은 반대쪽을 끊어서 백이 꼼짝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두는 것도 가만히 늘면 차단이 잘안 되죠. 단수 모양이고 네. 이어도 넘어갑니다. 좀 젖히는 수도 재밌는 수가 나오는데 여기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둘때 있는 수가 이제 정수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를 끊고 패로 버팁니다. 패를 하다가 만약에 뒤로 단수 치는 날에는 이어서 딴에도 치중을 가게 되면 집을 넓혀야 되는데 끊는 순간 여기 내려서져 있는 수, 막아져 있는 수로 인해서 양자충으로 잡혀버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젖혀 이어서 이렇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집으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받을 것인지를 미리 물어본 거예요. 네. 박종우 선수는 집을 선택했고 최영찬 선수는 나중에 혹시라도 사활이 걸렸을 때 느는 수를 선수로 할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래 두고 여기를 젖혔는데 이 수도 강수네요. 백도 화를 내고 싶긴 네, 한데요. 단수 치고 뚫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이쪽으로 아예 빵따냄을 치고 끊어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빵따냄 30집이지만 변해서 빵따냄 하는 것은 충분히 뭐 의미가 주고 조금 퇴색은 네. 되고요. 주고 나서 중앙 쪽 경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과감한 수법이에요. 흙이 우상에 젖혀 이음으로 인해서 모양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결행을 할수 네. 있겠네요.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 다를 수는 안 보이는데요. 네. 눈딱 감고 뚫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도 단수 치는 정도로는 아예 또 손을 돌립니까? 단수 치는 정도로는 백이 미흡하고요. 이것은 백이 얻어낸 게 별로 없어요. 네. 붙인 다음에. 붙인 수의 의미는 뭔가 패감을 만들자는 뜻 같아요. 패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따내고 단수를 쳤을 때 여기 하나를 굴복시키고 싶거든요. 여기를 잇고 싶은 마음보다는 네. 단수를 쳐서 흙의 모양을 무너뜨려 놓고 그냥 가볍게, 이한 점을 가볍게 두고 싶은데 당장 두기에는 백의 패감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흑의 응수를 보고 덩치를 키워두고 패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수가 있는지를 보자는 뜻입니다. 이 작전도 사실 백 입장에서도 악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변 흙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네, 있는데요. 상변 쪽으로 백돌이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오히려 상변 쪽으로는 악수가 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지금은 바로 그러니까 패를 염두에 두고 붙인 것 같아요, 확실히. 한 팩감만 만들어 달라는 뜻인가요? 네. 그리고 나서 단수를 쳐두고 이쪽 끊는 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패감을 써가겠다는 뜻 같아요.
아무튼 초반부터 두 선수 기세의 충돌이고 몇수 포석이라고 할 만한 단계가 없이 3-3 두번 파더니 바로 중반전이 됐습니다. 네. 뭐 아직 몇수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글쎄요. 지금까지의 느낌은 박정훈 선수가 약간은 서두른다는 느낌도 있고요. 두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최영찬 선수는 안정적으로 두면서 판을 네. 짜나가는 스타일이고요. 지금도 최영찬 선수는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가고 있고 상대가 이제 계속 붙여오는 수, 끊어오는 수에 대해서 이제 뚜벅뚜벅 침착하게 판을 짜나가고 있고 박정우 선수가 먼저 뭔가 시도해보고 여기저기 이제 전단을 구해보고 이렇게 네. 두고 있죠. 여기를 따낼 것인지 이쪽으로 받을 것인지를 묻고 있고요. 네. 받는 것도 어떻게 효율, 받을지도 네. 어렵고요. 그렇죠. 효율로 따지면 벌려서 자리를 잡고 싶지만 패감을 생각한다면 또꽉 이어서 둬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국가대표 이제 코치로 선수들과 함께 많이 이제 복귀를 하거나 연구회를 하거나 그 당시에도 두 선수는 육성군 이제 소속으로 갓 입단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네. 육성군이었는데 당시에는 좀 이제 뭐랄까요 자신감이 약간 없는 상태였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좀 강한 상대를 만나면 아뭐 어차피 상대는 강하니까 뭐 이런 이 생각을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자신감을 가져라 가져라 주문을 했는데 그게 사실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신감은 사실 진짜 진정한 자신감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3분 남았습니다. 이 육성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좀 자신감이 많이 붙었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공부량이라든지 본인의 실력이 좀 힘이 붙었구나라는 것을 자신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초반부터 생각보다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훈 선수와 최영찬 선수의 32강전 14번째 경기입니다. 2017 크라운 혜택의 32강전입니다. 조웅은 선수가 생각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네요. 네. 백이 중앙 쪽으로 꼬부려두자 두 칸을 뛰어서 상변 쪽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2분 남았습니다. 백은 이제는 여기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상변에 입고 나서 이제 흑은 호구 또는 늘어서 두를 텐데요. 여기서 백이 늘어서 두지 못한다면 지금 작전은 백이 이상합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잔뜩 자기 돌만 무겁게 만들어 놓고 둔 거기 때문에 박정우 선수의 생각은 늘어서 열정 불사를 외치겠다는 뜻 같아요. 이렇게 두면 하나 뭐 밀어두고 중앙을 막아서 여기서 좀더 급하게 가보자 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중앙 백돌을 좀 세력으로 네. 만들었다는 뜻이네요. 이 돌을 전투에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곳만 늘어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었을 때 늘어서 지금 가장 강하게 두겠다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흙이 한번 뛰어서 두더라도 흐름은 지금 흙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 백의 세수와 흙의 세수는 분명히 흙이 상변 쪽으로 이득을 받고 네. 이 돌이 전투에 이용되거나 두터움으로 작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백이 글쎄요 이 돌이 오히려 무겁기 때문에 최영찬 선수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를 늘었을 때 호구 쳤을 때 백이 느는 수에 대해서 좀 이제 어려운 싸움이 될까봐 느는 수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감명하긴 하죠. 네. 전투는 일어나지 않는데 대신 나중에 여기가 좀 백에게 아파요. 아프죠. 백은 좋은 형태로 들여다보고 혹은 공배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기는 싫은데 기재사항은 호구를 네, 치고 네. 싶긴 한데요. 그런데 최영찬 선수의 기풍에는 또 느는 수가 오히려 또 어울릴 수도 있어요. 안정적으로 이미 여기 득을 봤으니까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다른 큰 곳을 가자. 늘어두네요. 네. 들여다보는 교환도 생략을 했네요. 이쪽을요? 네. 나중에 다르게 좀 뭐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여기를 두는 수도 약간 있네요. 막으면 끊는 수가 남지 않습니까? 네. 이쪽을 오면 쭉 뚫어버리면 이 다섯 점을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5분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아껴놨네요. 당장 기분 좋기 때문에 하고 갈 것 같은데 아껴두고 나중에 이 수를 둘 수 있는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고요. 아, 그래서 사전에 미리 지켜둔 거네요. 아, 근데 막는 수는 좀 두더라도 오히려 이렇게나 이쪽을 붙여서 좀 효과적으로 두는 게 나아 보이거든요. 네. 이 수는 이 자리가 여전히 급소입니다. 그리고 뭐 당장 백이 둔다는 보장도 없지만 여기 막아져 있는 수는 200돌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어차피 백이 안형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고 네. 이 돌 자체는 탄력이 있어서 공격당할 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중앙 그렇죠? 쪽에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여기 있는 편이 모양도 백에 대한 영향력도 훨씬 크죠. 막은 수는 완착으로 보입니다. 백은 이제 상변 쪽은 어떻게 두나요? 그렇죠. 상변을 뭐 뛰거나 아니면 이쪽을 붙여서 좌상 쪽부터 전단을 풀어나가거나 우변은 백이 깼거든요. 우변 흙 모양은 백이 깼고 이제는 이 양쪽 백돌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양쪽이 손을 잡고 연결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근데 아마 백 흙도 쉽게 그렇게 연결시켜주지는 않을 겁니다. 뛰는 정도가 가장 무난해 보이긴 하고요. 1분 남았습니다. 아, 이 수는 조금 확실히 중앙 쪽에 돌이 가 있는 것이 나아 보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뭐 붙여서 둔다든지 또는 손 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수는 좀 안정적인 수를 추구를 했지만 백에 대한 영향력은 양쪽 네. 별로 없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중앙에 돌이 가 있었더라면 백에게 좀 압박도 훨씬 가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여기 돌이 있으면 이 돌 자체가 근거가 안형이 전혀 없고 네. 지금은 손 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곳이 거의 반선수로 듣고 있어서 탄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30초 남았습니다. 백은 두 개의 돌이 연결이 된다면 가장 좋을 텐데 네. 흑도 그렇게는 그렇죠. 놔두지 않을 것 같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변이 깨졌으니까 이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결을 꾀하는 수이고요. 근데 여기를 해두었다는 것은 좀 유혹하는 느낌인데요. 여기 끊어달라는 네. 뜻인가요? 끊어서 한번 또 싸워보자라고 유혹을 하는 느낌이네요. 이 돌이 없으면은 흑이 끊어갈 일이 없는데 아예 약점을 남겨놓고 스스로 남겨놓고 허허실실 작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찔러와 봐라 이런 거네요. 왠지 흑도 연결시켜주고 싶지는 않은데요. 지금 확실히 두 선수의 개성이 나타나는 게 그렇죠. 최영찬 선수는 계속 안정적인 수 위주로 두고 있고 네. 박종우 선수는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상대를 도발하기도 하고 또 변화를 이리저리 꾀해보기도 하고 최영찬 선수는 계속 마이웨이로 안정적으로 판을 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상대가 약점을 노출시키고 일부러 뭔가 끊어오기를 유도를 한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정적으로 두었고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나의 갈 길을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백도 불만은 없어 보이지 네, 않나요? 지금 그냥 느는 것보다는 훨씬 백의 처리가 잘 된 것이 그냥 늘었을 때 흑이 이쪽을 뭔가 가르고 나오는 흐름이 괜찮은데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은 백이 그래도 이득을 본 느낌입니다. 네. 최영찬 선수는 전투 또는 변화 이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집으로 두겠다. 그것이 이제 본인의 스타일, 본인의 기풍에도 잘 맞는다. 지금 이런 판단으로 판을 짜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백의 세력이 좀 완벽하지 않다는 뜻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중에 뭐 들여다보는 수 또는 이것도 아직 젖히고 끊는 수라든지 좀 맛이 네. 남아있으니까 한마디로 내가 둔 곳은 집이 되는 자리고 백이 두는 곳은 집인지 공배인지 세력인지 아직 모르니까 집을 차지해두고 가자 이런 작전이죠. 다음 한 수가 궁금한데요. 네. 백에게 연결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공배와 비슷한 자리를 흑수로 연결을 해라라는 뜻이고 간접적으로는 좌변 쪽 모양도 신경을 쓰면서 견제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먼저 물어보네요. 물어본 느낌도 있고요. 간접적으로도 지킨 수예요. 여기를 젖히고 끊는 수가 바로 있었거든요. 네. 이 수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사실 있었는데 끊는 수의 노림이 있는데 지금 여기 돌이 와 있으면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쳐서 축으로 쭉 단수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급소 겸 보강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흙을 받게 만든다면 또 이 수를 꾸짖은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것이었으면 지금 이 돌이 필요가 없었는데요. 네, 여기에 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흙도 여기를 받기는 정말 싫거든요. 아, 받아요. 이렇게 되면 돌의 효율을 본다면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수가 지금 둘, 셋,
별 의미 없는 곳에 와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일감으로 봤을 땐 어떠신가요? 일감으로 봤을 때도 모르겠네요. 지금 아홉에 급하게 작정을 했는데 사실 네.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은 어느 정도 안전하거든요. 여기를 당장 끊는 수가 없었고 여기 이렇게 끊어오는 것도 당장 겁낼 만한 수준의 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손을 빼서 큰 자리 이런 곳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두어서 모양을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네 방법이었고요. 여기를 흙으로 하여금 뭐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올 수도 있, 2분 둘 수도 남았습니다. 있는데 붙인 수는 우선 여기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고 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젖혔을 때 오히려 이게 좋은 행마인지는 의문입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붙였을 때 붙이면 젖혀라. 젖히면 끊어야 되는데 기세로는 끊어야 되는데 네. 끊는 수는 막상 백이 걱정이 많거든요. 지금은 백돌이 좀 약해 보이네요. 네, 끊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늘어야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두어서 백 모양만 계속 좀 축소되고 흙의 형태가 계속 좋아지죠?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안쪽으로 1분 젖혀서 남았습니다. 뭔가 여기 모양을 확실히 정비를 하자라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교환은 중앙쪽으로 흙이 워낙 네. 돌이 많이 와서요. 흙이 바깥쪽을 차지하고 있고 백은 안쪽에서 사실 거의 공배에 가까운 곳에 돌이 계속 가고 있는 것이라서 네. 역시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요. 30초 남았습니다. 네, 일단 젖혀 네, 갑니다. 젖혀가는 것은 이때 백이 올바른 어떻게 두나요? 방향이고, 네, 붙여가는 수는 초읽기에 몰려서 급하게 마지막 두었는데 하나, 행마가 둘, 자연스럽지는 못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젖혔다는 것은 일단은 받아 30초 달라는 남았습니다. 뜻인데요. 네, 받아주었을 때. 받아주었을 때가 문제거든요. 끊겠다라는 준비인가요? 마지막 하나. 젖혀가겠다. 그냥 젖히는 것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젖혀서 잡히니까 하나 젖혀둠으로 해서 잡히는 단수를 칠 수를 수가 있으니까요. 네, 방비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침착해 보이기도 하고 네. 약간은 느려 보이기도 한데요. 어떨까요? 30초 남았습니다. 그냥 늘어두어도 흙이 불만이 없어 보였거든요. 백이 이런 식으로 같이 키우자고 하는 것은 백의 폭이 좁아요. 네. 뒷문도 뚫려 있죠. 지금 우선 단수 하나가 흙은 잽을 하나 맞은 겁니다. 그냥 늘었어도 이 붙여서 두는 행마들이 백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마지막 백이 좋은 하나, 그림을 기대하기는 둘, 어려운데 지금은 그래도 셋, 하나 넷, 단수를 먼저 쳤기 때문에 다섯, 할 말이 생겼습니다. 여섯, 일곱, 중앙의 여덟, 주도권이 좀 바뀔 아홉. 텐데요. 결국 이렇게. 이 빵단 해물 주고요. 가능한가요? 30초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눈딱 감고 바로 네. 저였으면 그냥 바로 따냈을 것 같아요. 이 빵단 해물 주나요? 백은 또 잡히는 건 맞나요? 빵따냄 마지막 30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격언이 둘, 있지만 입방 따내면 셋, 한 50집쯤 될 것 넷, 같아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 두 선수의 바둑은 제가 잘 못 맞추겠네요.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도 마지막 하나, 둘, 흙이 셋, 좀 급한 것 같기도 넷, 하고요. 이렇게 해도 사실 안 잡힌다면 그렇죠. 흙이 이상하고요. 여덟. 흙은 일단 빵따냄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급해 보이긴 합니다. 네, 여기 지금 붙여갔으나 끊는 수는 없고요. 끊는 수는 100이 탈출 가능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계속해서 지켜두긴 해야 할까요? 지금은 뭐 간단하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좀 멋을 부린다면 이런 곳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받아주면 끼워서 단수 치는 것까지 좀 효과적으로 모양을 정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빵 따냄 정말 하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만약에 100이었으면 상대가 여기 드는 순간 우선 깜짝 놀랐을 것 같고요. 바로 따냈을 것 하나, 같아요. 여기는. 둘, 여기 셋, 이 107점이 잡히는 한이 다섯, 있더라도 저는 여기 따냈을 여섯,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이렇게 된다면 결국 또 타협의 결과가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흙이 다시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흙이 마지막 지금 여기 하나, 건드려서 얻은 것이 둘, 없잖아요. 셋, 여기는 이미 100에게 넷, 하나 단수를 다섯, 맞았습니다. 여섯, 그 자리가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흙에 늘고서 붙인 수도 지금은 마지막, 뭐 큰 실패까지는 하나, 아니지만 둘, 조금이라도 셋, 넷, 시점을 한 다섯, 것으로 여섯, 보이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안 따낸 것도 저는 좀 네. 네.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상변 쪽을 통해서 모양을 좀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좌상귀를 괴롭히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쪽 모양을 좀 정비를 하면서 천천히 가자. 30초 남았습니다. 이제는 좌상 쪽을 또 괴롭힐까요? 뭐 젖혀서 물어보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글쎄요. 그래도 흙도 101점을 잡으면서 100 모양이 약간의 좀 열버진 느낌은 드는데요. 100이 젖히고 호구친 수도 이수와 교환이 돼서 큰 득이 없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오히려 이쪽이 좀 말씀하신 여섯, 대로 좀 불확실해졌죠. 일곱, 여덟.
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좋은 자리는 이런 곳. 네. 중간 끝낸 수도 가능하겠고요. 우선은 이쪽 다가오는 수가 그래도 눈에 들어오네요. 100이 반대로 다가오는 것과 비교해서는 서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가장 넓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아, 또 묘한 수가 나왔습니다. 30초 나왔습니다. 중앙 쪽을 좀 나오고 싶다는 네. 뜻으로 볼수 있는데요. 있거나 하면 이제 한 점을 잡으면서 또는 이어서 머리를 내밀자라는 뜻이고요. 네. 이쪽으로 둔다면 단수를 쳐서 이어서 중앙 쪽을 지우자라는 뜻이고요. 지금 박종호 선수가 저쳐간 수는 단수를 치면 혹시 이쪽을 두겠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막아서 아예 패로 꼼짝 못하게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막아갈 수만 있다면 네. 괜찮을 30초 텐데요. 남았습니다. 자, 어떻게 두죠? 과연 그렇게 둘수 있는 오, 갑니다. 단수네요. 자, 따내고 여기 줬을 때 패감 하나. 이 단수를 굴복시킬 수가 있으면 뚫고 나오는 자세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백 대마가 위험해지기도 하고요. 네, 물론 뭐 이렇게 두면 백도 전체 대마는 안전하지만 그래도 크게 목표는 뚫고 나오는 네. 것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1분 이렇게 두고 남았습니다. 이런 곳을 패감을 썼을 때안 받고 바꿔치기 하는 그림. 또한 가지는 받고 백도 패감을 쓰는 그림. 아, 네, 뭐 비슷한 패감이 그러네요. 있거든요. 흑이 이곳을 당장 두지 못한다면 오히려 건드려서 악수예요. 여기 따내는 자세가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따내고 또 따내면 여기가 바로 다 거의 집으로 굳어지기 때문에요. 흑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된 30초 이상은 남았습니다. 패를 지금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패감이 우선은 이쪽밖에 없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단수치고 따내고 끊고 따내고 이렇게 되면 흑집은 마지막 한 하나, 노하기까지 55집 둘, 정도인데 셋, 아, 저는 넷, 백이 좀 네, 넓어 보이는데요. 이어서 좌하중 모양이 일곱. 워낙 커 보여서 아, 패감 만들기입니까? 자, 이번엔 최영찬 선수가 부딪혀 갑니다. 당장 패를 걸어서 이 패감을 쓰는 것으로는 지금 여의치 않다고 본 거예요. 여기도 엄청나게 큰 패감인데, 네. 30집도 훌쩍 넘는 패감인데, 여기는 빵 따냄 30집을 두번두 따내는 번이니까요. 것일까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일단 붙인 수에 대해서 음수는 하겠죠. 네. 그리고 백은 마지막 유사시에는 하나, 이곳에 흑이 악수를 많이 둘, 둔다면 셋, 그냥 뚫려주고 넷, 다시 다섯, 아까처럼 여섯, 정리를 하더라도 네. 여덟, 아홉. 보실까요? 이렇게 두고 이쪽에 만약에 악수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패감을 쓴다면 뚫려주더라도 30초 이런 남았습니다. 식이라면 피해가 아주 크진 않아요. 네. 좌측에 악수를 많이 받아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 계속 받는 거는 좀 팩감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은 넷, 다섯, 끊고 여섯, 일곱, 여덟. 끊고 막거나 다시 아니면 이쪽으로 귀로 파고 들어가거나 이런 변화가 되겠네요. 마지막 이제는 하나, 중앙의 둘, 패싸움이 셋, 이어지겠습니다. 넷. 박종훈 선수와 최영찬 선수의 32강전입니다.